자, 오늘은 총각김치 합니다. 우리 농사지은 거 뽑았는데 잘잘하게 그래요. 딱 먹기 좋아요, 하나씩. 자, 이제 육수부터. 오늘 채소 육수. 양파 400g짜리 하나. 대파 4뿌리. 그리고 북어머리. 북어머리 4개. 다시마 50g, 마른 다시마. 소고머리하고 넣고, 다시마 많이 넣고, 물, 한물 넣을게요. 자, 2L, 3L 넣을게요. 3L, 청주 150ml. 그래가지고 이제 불에 올려놓을게요. 5분 후에 다시마 건지고 10분 더 끓이면 돼요. 자, 우리 알타리가 딱 먹기 좋아요. 여기 9kg 다 씻어놨어요. 밑에 뿌리는 제가 다 잘랐어요. 이렇게 까만 부분만, 수염 있으면 수염 이렇게 따주시고, 까만 부분만 이렇게 따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주세요. 속잎은 부드러운 것만 하시면 돼요. 까만 거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살짝 잘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세요. 소금은 700g입니다. 컵으로는 5컵이에요. 물 3L. 이제 풀어주세요. 감성당을 한 티스푼 넣을게요. 자, 한 티스푼. 뿌리. 뿌리 쪽에는 소금을 뿌려줄게요. 이 정도면 한참 먹겠다. 아이고, 겨울 내 먹지. 잎은 조금 절이지만 담그면 돼요. 이래가지고 4시간에서 5시간 절이 놓으세요. 그렇지, 1시간마다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위아래로. 자, 이제 걸러 볼게요. 15분 됐어요. 다시마는 5분 돼서 건져 주시고요. 자, 4시간에서 5시간 절여 주시면 돼요. 저는 5시간 절였어요. 소금 양이 적기 때문에 오래 절여야 돼. 그리고 이렇게 큰 것만 이렇게 칼집 좀 넣어줄게요. 적은 거는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큰 것만. 이렇게 간 보시고요. 한 번만 헹궈주시면 돼요. 한 번만. 자, 고춧가루는 800g입니다. 칼치즈. 칼치즈 150ml, 멸치즈 300ml였습니다. 300ml. 새우젓, 새우젓은 스푼으로 한 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 5스푼, 6스푼. 수고가 6스푼. 미리 젓갈은 다 들어갔어요. 식혔어요. 이걸로 가지고 풀어서 반죽을 합니다. 다시 묵거린 거 500ml 들어갔어요. 더 구워야 돼. 500ml 더 넣어? 응, 500ml 더 넣어야 돼. 이거 물 질척 해야 돼. 이게 풀어줘야 돼, 이게. 좀 크네, 새우가 오네. 비싼 거 샀더니. 마늘 400g. 생강 150g. 1L 이렇게 빠가 넣어놨습니다. 봉지에다. 생강 너무 많이 들어가도 씁니다. 더 넣어, 육수 더 넣어도 돼. 한 300ml 더 넣어. 300ml 1.3L 간을 한번 봐야지. 칼치즈, 칼치즈 100ml 더 넣을게요. 칼치즈 저는 이거 따렸어요. 따려가지고 싹 걸렀어요. 저거 망에다가 저거 천에 해가지고 따려야지 맛이 딱 하더라고. 하시는 분이. 매실에 2스푼, 3스푼, 4스푼만 넣을게요. 쪽파 700g이에요. 쪽파도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먹으면 맛있다. 쪽파 먼저 이렇게 뭉들이 놓기. 자,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또 더무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씩. 이 달아있는 이제 김장할 때만 내려와요. 1년에 한 번씩. 그치. 36년 된 거야, 이 달아이가. 얘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네. 더 많지. 다리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여기 채가 너무 긴데. 감아 먹어. 띠놓고 먹어야지. 다 어떻게 뭐라고 내가. 이어서 짜면 안 돼. 맛있다. 칼치즈 넣으니까 맛있네요. 자, 쪽파를 중간에 이렇게 같이 말아주세요. 떨어지는 물에 넣고. 물을 만큼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통이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거지로 가지고 우리 덮어주면 돼. 자, 떨어진 잎으로 이거 우에를 이렇게 싹 덮어주세요. 자, 우에는 알타리 잎으로 가지고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요즘은 실내 놔둬도 3-4일 놔둬야 돼요. 이렇게 비닐을 가지고 싹 이렇게 덮어주세요. 열어가지고 뚜껑 닫아서 3-4일 놔뒀다 익으면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입에 맞으면 넣으시면 돼요.